한번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방산주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습니다. 자 앞으로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사실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 규모가 2021년 이후로 급성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연초에 일어났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유럽 쪽에서도 이 국산 무기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의 이 기업에 대한 이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였던 이 173억 달러 이 방산 수출을 좀 기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그걸 더 뛰어넘는 한 20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무기에 대비해서 엄청난 지금 가성비로 인해서 해외에서 수요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확한 납품 시기 맞춰서 납품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시장에서도 이제 신뢰를 좀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200억 달러의 방산 수출은 충분히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지금 방산 수출이 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관련된 방산 업계의 수혜가 예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호주 쪽과의 지금 이제 이 장갑차 수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레드백이라는 장갑차 수출이 관련해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지난 7월에 들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계약까지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이제 계약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계약 규모가 약 4조에서 6조 정도의 이 계약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 이제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어쨌든 이 국내의 이 방산 업체들에 대한 해외 이제 방산 수출 규모가 계속해서 고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향후 어쨌든 빅4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로 인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어쨌든 이 정확한 납품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방산 수출 관련된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봤었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와의 이제 레드백 계약이 확실히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방산 업체들 지금쯤 아직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해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도 약하고 관심도 없었을 때 실적이 성장하는 방산 업체들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방산 수출이 늘면서 방산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방산주 중에서 탑픽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회사님. 자, 헬스케어주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숨고르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좀 비만 당뇨 쪽으로 좀 이제 말씀을 그 중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대부분 종목이 상승했고 오늘도 뭐 아주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몇 없지만 오늘도 다수의 종목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 디스크 실적도 좋고요. 약 한 달 전에 또 이제 노보노 디스크의 이제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야 이게 심장 질환까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참 이렇게 적응증 확대 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면은 또 병역요법 관련돼서는 또 이제 여러 함께할 파트너사도 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파트너사에 또 여러 기업들 마치 또 이제 만약에 또 이제 우리 국내 기업까지 또 이제 뭐 연관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또 이쪽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위고비 이쪽이 뭐 음주나 뭐 흡연에 대한 욕구도 뭐 감소될 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참 많이 활용될 수 있겠구나. 적응증이 넓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자기 관리하면서 지금 외적으로 많이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쪽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작년에는 28억 달러였는데 이제 6년 후에는 28년에는 167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성장률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전망도 있죠. 2030년 가면 미국 인구 절반이 비만 환자가 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도 아까 이제 보로노이가 이번 주 주말에 세계 폐암 학회에서 또 관련된 또 데이터를 발표할 겁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지금 신고가예요. 근데 이틀 전인가요? 루니 또 상한가였잖아요. 루니 또 세계 폐암 학회에서 관련된 또 데이터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시장이 이와 같은 일정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매수가 몰리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비만 당뇨 쪽도 또 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10월 초에 유럽 당뇨학회 EASD가 현지 시간으로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있어서 아 이런 학회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전에 9월 중에는 뭔가 좀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은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학회 일정까지도 좀 기억해 두시면서 매매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헬스케어주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조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율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스토리지, 서버, 백업 등 이제 관리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다 이제 유지보수 사업도 어쨌든 주력 사업인 회사입니다. 주력 사업이 어쨌든 고성장하는 그런 기업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신사업으로서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향후 좀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은 이제 이차전지 업종 전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모두가 좀 주가에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한때 시장에서 좀 핫할 때는 이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들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뭐 세비캠, 성일하이텍, 뭐 아이스동서 이런 종목들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2차전지 시장이 계속해서 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어쨌든 2차전지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폐배터리 시장도 따라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향후에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약간 선점하는 회사가 상당히 어쨌든 향후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최근에 2차전지 시장이 좀 약하면서 주가가 안 움직인 이때 폐배터리 관련해서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료도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로 같은 경우에는 납축전지 리사이클 어쨌든 전문 기업인 나스닥 상장 기업인 이 아쿠아 메탈스와 올해 7월 달에 지분 투자도 했었고 그다음에 전략적 제휴 협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본격적인 투자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전처리 양산을 조기 가동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더 움직이기 전에 조금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7월 달에 단기 고점으로 3,7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 8월 달에 주가가 좀 약간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아무래도 택시는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181선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고 주가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은 어쨌든 체크시는 물량은 다 소화하고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급 상황까지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26만 주 이상 순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도 뭐 지수는 좀 약하긴 하지만 1% 정도 상승하는 그런 좀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 고점으로는 4,000원, 그다음에 손절가 라인은 3,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 점, 그리고 나스닥 상장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점,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회사님. 네, 저는 오늘 코인테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가총액이 한 4,200억 원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약 200억, 한 19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14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올해 상반기만으로 돌파를 했을 정도로 실적이 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6월 30일, 그러니까 상반기 말 기준으로 해서 수주잔고가 3,485억, 한 3,500억 수준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반기에 이제 매출 인식이 되면서 아, 이 쌓인 수주 잔고가 하반기에 실적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확실한 뭐 수치니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멘텀으로는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스마트 물류 자동화 장비 그리고 배터리 자동화 설비인데
2분기의 실적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2분기 대비해서 무려 201.4%, 200%가 증가했을 정도로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오늘도 로봇주, 오늘도 뭐 지금 레이노버 로보틱스 한 번 더 이제 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로봇주, 뭐 협동 로봇, 뭐 서비스 로봇, 그 중에서도 또 이제 AMR, 또 물류 로봇 서비스, 물류 로봇, 물류 자동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뭐 T 로보틱스도 그렇고. 근데 T 로보틱스도 보면은 이제 대기업, 이제 SK와의 또 2차 전지 생산 공정 물류 자동화 시스템 공급 이후에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쪽으로의 모멘텀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코인테크는 그 밸류체인이 어느 기업이냐, 어느 대기업이냐, LG 엔솔이죠. 그러면은 LG 엔솔 밸류체인인 것 봤을 때는 아, 시장의 논리가 좀 맞춰질 수 있겠구나, 실적도 좋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수급도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보면은 외국인이 어제까지 3일째 사고 있고 기관은 4일째 사고 있어서 아,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적으로 9월 들어서 좀 관심이 크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살펴보면은 올해 4월 달 고점 그리고 7월 달 고점, 그러니까 한 4만 천 원 전후에서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한 2, 3일 정도 주춤하고 있을 뿐이지, 한 4만 천 원 전후에서의 물량 소화 과정만 좀 잘 소화된다면은 또 추가 반등, 또 전고점을 향해서 반등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 가격은 39,400원 말씀을 드리는데 4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괜찮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1차 매도 가격은 45,000원, 손절 가격은 35,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인테크 분석을 해 주셨는데, 현재 물량 소화 과정이고 이 물량 소화 과정이 끝나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5,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